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이 박사입니다. 지금 날 시간이요, 여러분. 7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 28분을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주말 또 학습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종목 상담을 좀 진행을 했어요. 우리 오픈방인데 이 방으로 들어오시는 방법들 안내를 해드리는, 지금 많이들 들어오시죠. 주말을 이용해갖고 굉장히 많이들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분들은 제가 잠시 후에 이 방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평단 남겨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 학습 영상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이 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들 그 매매 기법, 요 아래 칸 위에 칸 물 차는 방법, 물 찼을 때 매수하면은 상승이 나온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함께 하실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영상 뒤에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같이 계속 공부해 가면서 매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들 지금서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HLB예요. HLB. 자, 우리가 금요일 오전에 공부했던 흐름대로 나오고 있죠. 그죠? 와,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맛에 공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HLB를 최초에 대응을 했었을 때 들어갔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 뭐예요? 위에 칸,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차트 설정법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세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여기 위에 칸, 여기 아래 칸 동시에 물이 차면은 우리가 대응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요 자리에서도 물이 한번 찼었네요. 근데 상대적으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대응을 안 하니까, 근데 여기서 대응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신규분들만 들어갔었잖아요. 상단에 들어가서 현재 손실 중이었던 분들은 이거 물타기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올라올까요? 자, 상단에 갭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갭,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손실 중이었던 분들은 원래 본 계좌는 냅두시고, 신규 5분도 안 걸린다 계좌 개설을 하는데, 계좌 개설해서 신규로 잡으시라고,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 그죠? 여기서 들어가는 거 여기 신규로 잡으시라고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매도하지 마시라 그래서 수익권이죠. 그런데 이제 이 다음서부터 원래 이 상단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여기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지금 이게 여러분 개월수로 작지가 않아요. 이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들어갔던 분들 지겨워서 나가고, 지겨워서 나가고, 지겨워서 나가고 나가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요 불과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쫙 올려준 거거든요. 근데 이 상단에 이만큼의 갭이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갭이었었죠. 이렇게 이렇게 갭이었었잖아요. 1차 갭, 2차 갭, 그리고 3차 계속 우리가 갭관리 하면서 대응을 했었죠. 지금 딱 정확하게 상단, 우리가 금요일날 어제 오전 장중에 공부했던 흐름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어떻게 되겠느냐, 상단에 있는 부분이 이 라인을, 여기 갭의 상단이에요. 주가가 뚫어준다, 뚫어주게 되면은 지지가 나올 것이고, 우리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하는 거니까, 지지가 되고 나서 올라갈 때에는 그때서부터는 앞전에 있던 매물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내가 본전 왔다고 팔라고 절대 안 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위에서 때리는 매물들이 없으니까 손쉽게 올리겠죠. 두 번째 패턴 뭐가 나올까요? 자, 지지라인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금요일날 종가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끝났어요. 이렇게 때려맞고 여기에서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럼 그때서부터는 이제 다음 반등 구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락할 테니까. 여기에서 때려맞으면 하락하겠죠. 그죠? 하락할 거예요. 왜? 며칠 동안 올렸어요. 1, 2, 3거래일 동안 지금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하게 조정을 받으러 내려오겠죠? 단기 조정, 여기에서 얘가 단기 조정 받으러 내려올 거 아닙니까? 내려왔을 때 대응을 해야 된다. 보세요 여러분, 이날 30%, 이날 7%, 이날 13%,
벌써 한 50% 가까이 3거래일 동안 5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조정받아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어디예요? 저점 라인 여기로 하나 잡고 여기로 하나 잡고 두 군데를 잡아야 되겠죠? 상단은 여기 하나죠? 그죠? 이렇게 박스권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 하나 그죠? 두 번째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죠? 그러면 벌써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이러한 거 이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이러한 것들 다 공부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다 그러시잖아요. 다들. 그죠? 네올짜리 잡아가는 것도 그렇고 네올매매 차트 설정법 요거요. 요거 그죠? 요거 우리 클래시스 지금 몇 프로 수익 중입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월요일날 흐름 체크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할 거고 이 방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에서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 요 오픈방으로 입장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서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입장 방법 그리고 요 차트 설정 방법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수익 내세요. 아시겠죠? 100% 무료입니다. 뭐 리딩하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 매매 패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요거 한 가지만 알아두셔도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신에 한 주씩 가지고 한 주씩만 가지고 최소한 한 다섯 번 정도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연습하시고 나서 매매하셔도 늦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지금서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 우리가 그 오픈방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요 오픈방에 오셔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검증 가능하시고 지금 이 방이에요. 여기 지금 네, 요 방입니다. 요 방에 오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자, 잘 들으세요.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세요.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오픈방에서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좋은 결과물들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하단의 저점을 잡는 매매 패턴인데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방송 나가면서 전문가 활동할 때에 요걸로 이제 많은 이제 유료 회원들한테 요걸로 많이 좀 했었는데 지금은 전문가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 하셔서 그냥 요 매매법 하나만 공개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차트 보여드릴 건데 하단의 침수 구간이 보여요. 하단의 침수 구간. 조정의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려왔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내려왔을 때. 아시겠죠? 저점 라인에서 잡는 거예요. 매수를 딱 했는데 하단에 이렇게 화살표가 보여요. 이렇게 화살표. 그러면 무조건 홀딩입니다. 매도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홀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 7%, 10%에다가 스탑로스 자동 감시 주문으로 매도 설정을 미리 해놓으시면 90일 동안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요 주가에 도달을 하게 되면 매도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단의 침수 구간에서 들어간다. 그리고 화살표가 뜨면 홀딩한다.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 해놓는다.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흥하해운이에요. 흥하해운 오늘 우리가 기존에 이제 수익을 냈던 종목이었는데 왜 들어갔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아래 칸에 이렇게 보조지표가 두 개가 생길 거예요. 위에 하나 이렇게 아래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동시에 물이 찬 자리들 있죠. 이렇게 동시에 물 찼잖아요. 여기에도 동시에 물 찼네요. 위에 칸하고 아래 칸 위에 칸하고 아래 칸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서 동시에 물 찬 자리에서만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여기 매수. 매수하고 나서 5%, 7%, 10%. 5%, 7%, 10%.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말 간단한 거예요. 다음 종목도 하나 볼게요. 한국석유였어요. 한국석유 우리가 수익 왜 냈습니까? 한국석유는 요때서부터 들어갔었어요. 우리 이거 이슈 터지기 전에. 그죠? 자리가 딱 나오길래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가가 오르려나요? 예. 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고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 화살표 떴잖아요. 그죠? 또 그 이후에 들어갔던 자리가 어디였어요? 여기였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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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물찼죠. 물찬 자리에서 매수. 근데 조금 빠졌었어요. 근데 화살표 딱 뜨더라고요. 여러분 홀딩하겠습니다. 5% 7% 10% 매도하고 이날 상한가였어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수익 냈어요. 이 차트만 설정을 해 놓으시면요, 단기적으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거 하나 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라, 얘 대원전선이에요, 대원전선. 보세요, 여러분. 대원전선도 마찬가지로 요 자리. 이거 우리 200% 이상 수익 냈죠? 대원전선. 그죠? 대원전선, 이거 여기에서 제가 추천드렸을 때 욕하시고 나가신 분 계셨죠? 쓰레기 잡주해준다고. 왜? 그 전에 계속 물려있었거든. 계속 물려있다가 이 자리에서 추천을 딱 드리니까 막 뭐라고 하고 나가시더라고.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근데 이거 200% 넘게 수익 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때 매매 못하신 분들,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요. 왜요? 우리 뭐 1500원, 1600원에서 잡았는데 1500원, 근데 이거를 3000원에 들어가겠다고요?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요 자리, 물찬 자리가 또 나오길래, 자, 이 지난번에 수익 못 내셨던 분들 이번에 들어가세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설정을 해놓으시고, 수치 제가 다 수정해가지고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 볼게요. 한국화장품이었어요. 한국화장품 우리가 왜 들어갔습니까? 이때는 솔직히 못 들어갔어요. 이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못 들어갔습니다. 이때 못 들어갔어요. 수익 못 냈어요. 아까워 죽겠는데 올라가다가 빠지더라고요. 동시에 물 찼죠. 그래서 이때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5% 7% 10% 이거 수익 다 먹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공부하시면 가능하다. 자, 지금 보시면요. 차트 하나 볼까요? 램테크놀로지였어요. 이거 우리 오늘 수익 냈죠. 오늘 수익 왜 냈습니까? 요 자리에서 들어간 거예요.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이 찼길래 이날 여러분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5%, 7%, 10% 홀딩하세요. 화살표 떴잖아요. 홀딩하세요. 이거 지금 다 수익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참여하시면. 아시겠죠? 요것대로만 하시면요, 여러분 편안하게 수익 다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한테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이 방으로 오셔라. 이 방에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안내해 드릴 거예요. 지금 이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계속 이거 보세요. 계속 들어오고 계시죠? 보세요. 계속 들어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이 방, 그죠?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계속 들어오세요. 계속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7547-4586번이에요 이 번호로 오픈방이라고 보내주세요. 이 방에서 제가 이 차트를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본인 차트에다 설정하시면 됩니다. 7547-4586번으로 하시고요. 감으로 매매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본인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매매하시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얼마든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인벤티지랩 우리 오전에 들어갔는데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요 번호로 문자 오픈방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방 링크 바로 남겨드릴 테니까 이방으로 오세요. 이방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거든. 보세요,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여의도 이 박사였고요. 오픈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